마켓 비하인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이동근 IM 투자증권 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오늘 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나가다가 글쎄요 덜커덩거리는 건지 아니면 잠깐 뭐 계속 올랐으니 좀 지쳤으니까 좀 쉬어가자는 건지 오늘 팀장님 뉴욕 시장 마감 상황 보시고 어떤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 뭐 이제 죄송합니다. 일단 그 뉴욕 증시를 간밤에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은 사실 나스닥의 낙폭이 좀 컸죠. 그쵸, 이제 네. 그 엔비디아가 역시 이제 그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의 하락은 뭐 두 가지로 일단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엔비디아 자체가 워낙 그 전고점 부근까지 이제 올라왔다라는 것들, 140달러 네. 육박을 하면서 전고점까지 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차익 매물이 증가할 수 있는 시점이었다. 아.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반도체 전반에 영향을 미친 조금 이제 악재 요인이 있었죠. ASML이 사실은 실적 발표일이 하루 남아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3분기 실적이 먼저 좀 유출이 됐어요. 이게 예. 고인지 뭐 실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홈페이지에 예. 유출이 되면서 예. 바로 이제 삭제됐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나온 그 실적이 상당히 시장에 충격을 안겨준 거죠. 그렇죠. 뭐 이제 그 수주 같은 경우가 예상치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걸로 지금 뭐 나왔고 그리고 이제 매출 전망도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친 걸로 이제 그 오픈이 되면서 이 부분이 결국은 반도체 업종 전반으로 좀 영향을 크게 줬다. 결국 예. ASML의 실적 이렇게 부정적인 부진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 시장의 중국 사업의 비중 예상보다 좀 크게 축소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이제 그 예상이 되면서 예. 이런 것들이 반도체 업종 전반으로 영향을 미친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사실 그래서 이제 뭐 ASML 실적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이제 그 빅테크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발표가 될 텐데 네. 이런 부분 들이 향후 시장에 다시 한번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지금 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을 좀 연속으로 좀 드리고 예. 싶은 게 첫 번째 질문은 오늘 그 분석 내용을 그러니까 ASM이 이렇게까지 주가가 사실 마이너스 16% 이거는 사실 그렇죠. 폭락이거든요. 예. 뭐 급락 수준도 아니고 이게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내일 발표할 거로 오늘 발표 이거는 사실은 좀 예. 아닌 것 같고요. 결국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적 전망이 안 좋다 이런 건데 네. 그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저도 출근하면서 내용을 좀 보니까 인텔하고 삼성전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ASML에 이렇게 실적 주가가 폭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로 네. 그러니까 향후 실적 전망이 좀 부진하다는 거에 대한 이유로. 예. 그러면 삼성전자 요즘에 저희도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뭐 인텔, 삼성전자 따져 보면 반도체 업계 이제 제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다 조금씩 왠지 좀 어렵다라고 얘기들이 예. 나오는 데고. 그럼 ASML이 이런 오늘 부진한 향후 실적 가이던스가 결국은 인텔과 삼성전자의 좀 향후에 어떤 성장 관련돼서 조금 부진하다 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또 연결 지어서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그 ASML의 실적이 이렇게 약간 그 오픈이 된 다음에 이제 그 분석 그 이제 그러니까요. 외신들을 보면은 사실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ASML이 이렇게 좀 가이던스가 이제 향후에 좀 부정적이다 이런 것들은 결국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시장에서 AI를 제외하면은 다른 칩들, 모든 종류의 칩에 대해서 수요가 약하다. 예. 이런 쪽으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글쎄요. 그런 분석도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좀 그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쪽이 삼성전자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사실 이제 네. 삼성전자가 지금 이번에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 아시다시피 시장의 예상보다도 더 조금 이제 부정적인 그 실적을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삼성전자의 부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자아내기에는 어느 정도 예.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결국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시장에서도 이미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투탑 중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러한 어떤 두 종목, 두 회사의 어떤 향후에 좀 그 흐름이 조금 더 엇갈릴 수 있는 그런 일단 좀 계기는 제공한 것이 아니냐. 다만 뭐 삼성전자도 이번에 이제 그 3분기 실적이 예. 잠정 실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오픈이 됐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러한 실적에서 과연 향후에 더 나빠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봐야 돼요. 그렇죠. 뭐 4분기 네. 같은 경우도 3분기보다는 좀 나아질 것이고 이러한 좀 예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번에 이제 SM의 실적으로 인해서 반도체 사업 전망에 대해 전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떤 그런 그 부분 약간 그 부정적인 네. 그런 좀 그 이슈가 드리워진 것은 맞지만은 결국 삼성전자는 좀 미리 어떤 3분기 실적 갖다가 어느 정도 이제 오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맞은 셈이에요. 먼저 매를 맞았다는 예.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이후에
주가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서 조금 그렇죠. 다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단 글쎄요. 말이죠. 어제도 조금 올랐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좀 악재를 선반영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사실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따져보면 HBM이라는 한 어떻게 보면은 메모리 중에서도 한 제품만 가지고 삼성전자가 이제 뭐 인텔의 길을 걸을 것이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너무 이르죠. 또 삼성전자랑 인텔이랑은 이 커버리지도 완전히 다르고요. 많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너무 이쪽이 메모리 쪽이 안 좋다고 그래서 이제 HBM 엔비디아 공급 못 했다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삼성전자는 도매금으로 싸잡아서 삼성전자 힘들다 뭐 끝났다. 이렇게 가져가는 건 그건 분명히 과한 해석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 더 추가 질문을 드리면 ASML의 이런 주가 폭락 상황. 물론 오늘 엔비디아가 5% 가까이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반도체 주가 안 좋긴 했는데 이거를 따로 떼어넣어서 봐야 될 건지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어쨌든 AI 쪽으로 이제 하는 거니까 예. 그다음에 아니면은 같이 봐야 되는 건지 이것도 좀 저는 아침에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영향이 아주 없진 않겠죠. 하지만은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아시겠지만은 이제 주가가 다시 그 전고점 140달러에서 100달러가 살짝 이제 깨졌다가 다시 그 레벨까지 회복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러니까 마감가로는 그렇죠. 항상 최고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보면은 엔비디아가 네. 그만큼 지금 어떤 그 상승의 탄력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네. 사실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부분들은 역시 뭐 새로운 AI 칩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웰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마지막, 이런 부분들 예. 역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강하게 좀 작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겠고 예.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3분기가 8월부터 10월까지이기 때문에 그쵸. 이 실적은 이제 뭐 다음 달 정도에 발표가 될 텐데 결국 지금 엔비디아의 매출을 보면 최근에 한 5개 분기 동안 매 분기마다 2배 이상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로 보여지는데 아마도 3분기 실적이 좋아요. 나쁘지 않지만은 다만 이렇게 이제 매 분기 2배 이상 그 성장한 것에 비하면은 조금 슬로우해질 수가 있어요. 예. 이번에 지금 전망치가 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2%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2배 이상 성장을 하다가 조금 이제 그런 그 성장의 어떤 전반적인 그 폭은 조금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갖다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여전히 뭐 엔비디아에 대한 성장성을 시장에서 이제 좋게 봐줄 것인지 예. 아니면 시장에서 이제 최근에 뭐 빅테크들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좀 잣대가 엄격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뭐 이제 뭐 전망치가 조금 뭐 나쁘지 않은데 분명히 나쁘지 않은 건데 이걸 나쁘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시장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장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네. 이제 사실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했으니까 예. 뭐 그 부분은 이제 변수가 아닌 것 같고 어떤 게 왜냐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6월 달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AI 고점론 리포트 나오고 난 다음에 사실은 한동안 부진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엔비디아 이제 다 왔네 뭐 등등등. 그러다가 지금 이제 좀 전에도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뭐 사실 또 전고점을 거의 뚫을 정도로 좀 다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 상황에서 다시 엔비디아를 지난 6월 달 상황처럼 다시 끌어내릴 만한 변수가 될 만한 게 실적은 증가폭은 분명히 둔화되는 건 당연한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증가폭이 좀 둔화되는 걸 시장에서 용인하려면 뭔가 시장의 어떤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목하면 좋을까요? 어떤 걸 보세요?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역시 이번에 이제 그 여타 빅테크 그 기업들이 이제 가이던스를 발표할 거란 말이에요. 네. 이 가이던스에서 과연 AI의 투자에 대한 어떤 그 미래의 어떤 이런 그림들을 좀 그릴 것인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계속해서 AI에 대해서 예. 적극적으로 할 거냐 사실 이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시장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지금 AI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잉 투자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예. 결국 지금 이런 어떤 산업의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는 AI에 대해서는 지금은 투자 단계다. 아직까지 뭐 수익을 논할 단계 아니라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 예, 사실 예. 그것이 좀 방향성으로 맞는 방향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사실 이번에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서 그렇다면은 AI에 대한 언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예. 이런 투자에 대한 지속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줄 것인지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우려가 좀 완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쵸.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되면 3분기 실적 이제 빅테크 실적들 뭐 말씀하신 대로 나올 거고 거기서 향후 실적 가이던스와 관련돼서
증가폭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둔화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예. 사실 ASML은 좀 많이 줄어드는 거죠. 많이 줄어들죠. 예, 그건 사실 뭐 이 부분은 중국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미국에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또 이제 중국뿐만이 아니라 중동에 대한 규제를 지금 새롭게 특히 이제 AI 칩에 대한 이 부분을 지금 또 미국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아마도 적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 아직까지는 초기다. 검토 단계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어째 예.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 미국의 어떤 국가 안보라는 측면에서의 뭐 이제 규제겠지만은 결국 그런 것들이 이런 그 기업들의 향후 어떤 방향성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ASML 같은 어떤 기업은 그런 쪽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말씀하셔서 사실은 뭐 드는 생각입니다만 사실 ASML 만든 EUV 장비 이건 사실 ASML밖에 못 만드는 건데 그렇죠. 중국 수출 못 하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EUV 장비를 해서 다 세팅해놓고 이제 다 만들어놓고 이제 딱 선적하려고 하는 상황에 미국이 못하게 해가지고 뭐 심지어 그때 화재가 나가지고 전소돼서 예. 수출을 못한 적도 있고 등등등. 어쨌든 ASML이라는 이게 사실 네덜란드 회사인데 지금 미국 정부의 어떤 이런저런 압박에 참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게 또 현실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좀 뉴욕 시장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계속 좋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뉴욕 시장은 저렇게 잘 가는데 대체 우리는 왜 이러는 거야? 뭐 이렇게 약간 이 디커플링이 너무 심하니까 네, 그렇죠. 디커플링이 좀 있긴 한 건데 너무 네. 심하니까 참 이렇게 국내 시장이 안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은 참 다양하게 나올 수 네. 있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또 보시는지 듣고 싶네요. 사실 이제 저는 뭐 한 지금 꼽자면 한 세 가지 정도의 요인에 꼽고 싶은데요. 네. 사실 첫 번째는 역시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증시, 미국 시장은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에요. 예. 이미 지금 S&P 500 기업 중에서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한 30개 정도의 업체가 예상치를 5% 이상 상회를 했고요. 글쎄요. 결국 이게 뭐 지금 이전 분기들과 대비해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결국 미국의 지금 실적 시즌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국내 기업 이익 전망치를 보면은 최근에 한두 달 사이를 보면은 굉장히 그 하향 조정되는 기업들도 많고 네.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그 컨센서스도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지금 최근에 조금 좀 강화된 것이 아니냐. 다만 네. 네. 작년에 이제 코스피 연간 순이익이 한 106조 원 정도 나왔고 그리고 올해 예상치가 한 188조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하향 조정되더라도 작년에 어떤 그런 이익보다는 올해가 분명히 넘어설 것은 분명해요. 훨씬 좋다는 얘기죠. 네, 훨씬 좋아요. 네. 하지만은 시장의 우려는 지금 어떤 이런 그 절대치를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일단 좋았다가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성장성이 떨어진다. 그렇죠. 둔화된다. 더군다나 지금 가장 중요한 이 두 번째 요인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결국 이러한 어떤 실적의 하향 조정을 이끄는 게 반도체라는 게 그쵸. 가장 좀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예. 결국 삼성전자가 안 좋으면은 우리 증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결국 이 부분이 우리 증시를 소외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이미 어느 정도 이런 악재 요인들을 상당히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됐다. 눈높이도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측면에 보면은 분명히 좀 이제는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기 때문에 결국 이런 악재 요인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우리 증시 입장에서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요인을 들자면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수급 공백이에요. 외국인 말씀하시는 거죠? 외국인도 그렇고 거래 자체가 너무 없어요. 아, 거래 최근에 양 자체가 예, 줄어들었다. 코스피와 예. 코스닥의 거래 대금을 보면은 최근에 보면 뭐 한 14조, 15조, 16조 요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시겠지만은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좋았을 때 어떤 거래와 비교하면 지금 절반 수준이거든요. 그럼 코스피가 좀 잘 나갈 때 대략 어느 정도 돼야 되는 지금 거예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합쳐가지고 적어도 20조는 넘어서야지 아. 그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의 시장이 좀 원활하게 뭐 좀 이제 그 어떤 자금이 골고루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좀 그 수급이 굉장히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어제 오전장에는 반도체가 좋았어요. 맞아요. 근데 오후장으로 오면서 반도체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바이오로 가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동시에 못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자금이 이제 없다 보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이게 마치 무슨 뭐 메뚜기처럼 옮겨 다니면서 이게 어떤 시세 연속성도
보장을 못하고. 순환매라고 하는 표현은 그러니까 익숙하죠? 순환매도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순환, 왜냐하면 너무 짧아요, 이게. 아. 이게 그때그때 어떤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순환매라고 보기에도 어려울 정도의 지금 자금 이동이 너무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 예. 이제 좀 더 부연을 하자면은 결국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제 매도 우위로 나오면서 예. 결국 시장에 어떤 영향 크게 준다라는 거고요. 이 외국 과거 같으면 사실은 수급이 좋다면은 외국인이 매도를 하더라도 이걸 받아줄 수 있는 매수세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게 없다 보니까 변동성도 커지는 그러한 또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증시가 지금 상대적으로 디커플링 될 수밖에 없는 제가 요인들을 몇 가지 꼽아봤는데 예.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수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살아나줘야지만이 우리 증시가 조금 이런 디커플링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사실 상징적인데 심지어 외국인 따라하기 투자법이 있을 예. 정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급 중에서도 결국은 이제 외국인이 특히 삼성전자 어제까지 25일 연속 예. 순매도 했고 외국인이 그러면 사실 외국인은 뭐 들었다 나갔다 하는 건 네. 맞는데 요즘에 환율이 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그러면 네. 지금 1360원대까지 환율이 예. 올라갔거든요. 그런다고 그러면 이게 좀 외국인들이 다시 좀 유입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지금 환율도 중요합니다만은 사실 환율 이전에 저는 결국은 중요한 부분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예, 반도체 예, 결국은 실적이 좋아져야 된다. 그렇죠. 이게 결국은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요하게 차지하는 비중은 결국 반도체 쪽에 예.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일단 반도체가 좀 살아나줘야지만이 예.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끌어올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좀 어제 이제 시장을 보면서 조금 그나마 위안을 삼은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규모는 확실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 어제도 네.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기서 과연 이제 이런 매도가 어느 정도 멈춘다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다시금 그리고 이제 어제 외국인들이 전체 시장에서 순매수를 좀 비교적 크게 했거든요. 네. 최근 시장에선 그래도 좀 보기 드물 정도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매도 클라이막스는 어느 정도 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또 이제 시장을 좀 봐야 되겠지만은 그렇죠. 네.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그 시장에 이제 이 거래가 줄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유동성이 좀 부족해진 거죠, 그렇죠. 결국은. 한쪽으로 뭐, 이렇게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돈이 이제 골고루 분산돼서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 어느 한쪽으로 이제 싹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짧게 끝나고, 또 다른 데로 이유는, 이제 팀장님 메뚜기 장세라는 네. 표현을 쓰셔서 이제 앞으로 저도 이제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었는데, 좀 전에 그래서 말씀하신 게, 오전에 반도체로 갔던 자금이 오후에는 바이오로 갔다, 이 말씀을 하셨단 네. 말이에요. 어제 그래서 바이오 굉장히 좋았어요. 네. 뭐 52주 신고가 종목도 쏟아지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어제 반도체, 바이오 업종은 두 가지 정도의 그 흐름을 네. 보였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일단 우리가 이제 바이오에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 뭐 예를 들면 알테오젠이라든가 또 그리고 이제 어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유한양행이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저께는 알테오젠 신고가였고 어제는 유한양행 신고가를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예. 얘기냐면은 이제는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어느 정도 과거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좀 이제 꿈을 먹고 사는 쪽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숫자가 찍히는 쪽에서의 시세가 지금 이제 분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어제 정고점 근처까지 다시 이제 그 상승을 하는 조정을 받다가 그런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런 무슨 얘기냐면 과거처럼 뭔가 뭐 신약 개발이다 아니면 무슨 뭐 이제 기술 이전이다 이런 작은 종목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그 이런 그 수급 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힘을 입어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러한 흐름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단발성 재료에서 그렇죠. 급등하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어떤 구조적인 좀 흐름이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좀 약간 그 우리가 얘기하는 내용이 있는 유한양행도 이제 아시다시피 대규모의 기술 예, 수출 예. 뭐 이런 부분들 삼성바이오로직스 CDMO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 그 주가를 끌고 가는 예. 이러한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 배경엔 역시 이제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이제 저금리 상황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그쵸? 금리나 사이클이 예. 나타나면서 예. 이 저금리 상황에서의 어떤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생명보안법 수혜라든가 신약 허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이제 어떤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감들 예.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어제 또 하나
눈에 띄는 흐름은 역시 비만 관련된 이쪽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제 위고비에서 그렇죠? 어제 위고비가 아니죠. 어제 그 노보노디스크에서 그 예. 무슨 행사했다면서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고비가 또 이제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이 되면서 글쎄. 이것에 대한 지금 문의가 또 굉장히 폭발하고 있다 뭐 이런 재료가 나왔는데 결국 이러한 흐름들은 비만 치료제는 이거는 약간 좀 뉴스 플로우에 의한 상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뭔가 이런 그 제약바이오 업종 전반에 이런 그 재료들도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는 단순히 어떤 그 미래의 가치보다는 펀더멘털이라든가 밸류에이션에 의한 좀 그 투자가 가능한 이런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제약바이오는 상당히 저는 계속해서 지금 그 대장주들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꺾이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저는 좀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주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관성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전에 바이오가 그랬어. 아유 바이오는 여전히 좀 너무 리스크가 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 바이오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럼 뭐 해야 돼? 도대체 뭐 잘못 들어갔다가 물리는 거 아니야? 뭐 손실 크게 보는 거. 사실 이런 인식들이 여전히 바이오 관련돼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근데 지금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바이오주도 반도체주나 뭐 2차 전지주나 무슨 뭐 유틸리티 업종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결국 지금 저도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앞에 제가 리레이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리레이팅. 뭔가 이제는 조금 그 다르게 봐야 되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들 네. 중심으로 해서 이제 투자를 네. 해도 크게 뭐 이제 그 어떤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네.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변화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전체적으로 이제 시청자분께서 좀 궁금해하실 만한 오늘 뉴욕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관련 반도체 관련 부분들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바이오 관련돼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한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IM증권 이동근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